들었어야 하는 건데.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아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요즘 근처에 인간들이 자주 보인다는 소문이 돌던데 조심해야 한다. 에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애도 아니고 가까이서 놀게요. 그래,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렴. 네, 엄마. 깜짝이야. 아이고, 안 지러. 그래. 내일도 놀러 올게. 걱정하지 마, 얘들아. 이건 엘프잖아. 가족 하나 팔면 돈 좀 되겠는데?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고 말고. 이 몸에 지갑을 터득하게 불러준 녀석이 있네 말이야. 죽기 싫음 떨어. 네, 엄마. 숲속 깊은 곳까지 가는 게 아니었는데. 인간들에게 잡히면 잡아먹히거나 마법약의 재료로 쓴다고 하던데 난 어떻게 되는 걸까? 자, 오늘도 찾아와 주신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주 신비롭고 매력적인 노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좀 세게 가볼까요? 첫 번째로 인간 말을 하는 곰입니다. 밀지 마세요. 이겨맨님, 녹화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다시 써주세요. 녹댕이 안 피울게요. 자, 보셨죠? 무려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곰입니다. 자, 낙찰까? 100원부터 체크하겠습니다. 100원? 구매자가 없으신가요? 100원! 네, 100원 나왔습니다. 어? 자, 더 없나요? 100원! 낙해 되었습니다! 아휴, 나름 귀한 물건인 줄 알았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군요. 하지만 두 번째는 바로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족이님. 잘 가라. 가장 아름다운 종족이자 자연의 친구인 엘프입니다.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1,000만 원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경매 시작.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자자, 처음부터 더 치열해지는 경매네요. 자, 3,0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더 없나요? 1억! 1억? 어? 1억 나왔습니다! 누구시죠? 나다! 어? 네, 매우 멋지신 귀족분이 1억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5초 안에 높은 가격이 없으면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낙찰되었습니다. 신사 귀족분 축하드립니다. 노예는 다음날 아침까지 저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자, 너의 주인님이 있는 저택이다. 덕분에 돈도 벌고 너무 고맙다. 소문으로 들은 바는 저분은 엘프만 나오면 모두 사들인다고 하던데, 뭐 하늘로 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노예로 사가지고 왔던 엘프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던데, 뭐 잡아먹는 게 아닐까? 암튼 뭐 행운을 빈다고. 녀석인가? 아, 냄새! 아, 집사! 인사도 턱한테 냄새가 너무나 심하군.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서 데려오더라. 네, 주인님. 따라와라, 엘프. 네. 빨리! 갈아입을 옷은 밖에 두었으니 씻고 나오더라. 너무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보통 노예한테 목욕을 하라고 시키나? 이런 좋은 욕탕에서? 설마! 날 깨끗이 시켜서 잡아먹으려고! 어쩐지 엄청 많은 엘프를 사갔다고 했는데, 엘프라곤 저 집사 말곤 없었어. 그럼 정말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건가? 난 여기까지인 걸까? 어이, 빨리 나와! 주인님이 기다리신다. 늑대! 데려왔습니다, 주인님. 이제 좀 볼만해졌군. 그러면 시작해볼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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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가? 엄마, 불륜은 먼저 갑니다. 자, 깔아라! 어? 이건... 자, 깔아라! 네? 넌 말이야, 너무 말랐어. 일단은 좀 먹으라고. 이건 분명 내 살찌워서 잡아먹을 생각인 거야. 절대,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냄새가 나와. 그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일단 먹자.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다니. 입맛엔 좀 맞았나 보군. 그래, 밤이 늦었으니까 이만 자도록 해. 집사! 네, 주인님. 방으로 안내해줘라. 네, 따라와라. 내일 자기한테 닭 절미라도 먹는 거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다니. 내일 그걸 보게 되면 무슨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질만. 네. 여기서 자면 된다. 이만.
이렇게 좋은 방에서 도일을 재우다니. 도대체 왜? 이유가 뭘까? 사실 좋은 사람들이 아닐까? 맛있는 밥도 주고 예쁜 옷도 주고. 설마 날 방심시키고 나한테 우리 마을의 위치를 알아달려고 하는 건가? 역시 인간들은 잔인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을을 이봐, 나와. 네, 아침부터 어딜 갈 곳이 있다. 따라와. 네. 뭐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어딜? 도착했습니다, 주인님. 왔나? 빨리 차라! 좋은 것으로 데려다주지! 아, 나를 더 비싼 곳에 파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걸 먹여서 살을 찌우고 척 재운 거였어. 그럼 출발한다. 주인님, 주인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가볼까? 잠깐, 여기는 우리 마을? 여기를 어떻게? 잠시만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열심히 일도 하고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저희 마을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리고 집사 당신! 당신도 엘프면서 왜 동족을 대신하는 거예요?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여기 귀족님은 노예가 된 엘프들을 구조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다. 나도 노예로 팔려왔지만 집사님의 호의에 감동해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귀족님을 옆에서 보조하는 중이지.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가봐! 다음에는 어떤 녀석을 구해볼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